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Complete the square라고 하는 건데, 스퀘어로 완성을 하는 거죠. 뭘 완성하냐? 스퀘어로 완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x의 스퀘어 더하기 5x 더하기 6x, 이게 이른바 2차 방정식 쿼드라틱이죠. 이 쿼드라틱을 우리가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이 경우는 어떻게 풀게 될까요? x 더하기 5의 스퀘어가 18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자, 이게 인덱스가 이븐 넘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이 솔루션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퍼펙트 스퀘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죠. 퍼펙트 스퀘어가 뭐냐니까, 어떤 이 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세 개의 텀으로 연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팩트로 바꿔주는 거. 더하기를 곱하기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곱하기인데, 완전한 형식의 곱하기. 같은 것이 두번 곱해지는 게 이제 제곱이 되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봤던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이것은 이제 퍼펙트 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팩터, 하나의 팩터 이렇게 두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퍼펙트가 되죠. 왜냐하니까 같은 게두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곱으로 표현된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을 퍼펙트 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c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b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프라퍼티, 그 속성들, 그죠? 어떤 쿼드라틱의 속성들이죠. 그죠? 이게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4 곱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B의 제곱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이제 B가 8이다. 그러니까 지금 8이잖아요. 따라서 C는 16이 되는 거죠. 16이 되면은 이것은 X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이렇게 퍼펙트폼으로 딱 빠져나오는 거죠. 곱해서 16이 되고 더해서 8이 되는 것,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또 알고 있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지식이죠. 여러 가지 지식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또 도출할 수가 있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밝혀낸 사실들과 논리를 조합해서 새로운 논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수학입니다. x2 마이너스 7x 더하기 c, c는 뭐가 될까요? 만약 퍼펙트 되기 위해서는, 이게 퍼펙트 스퀘어가 되기 위해서는 c는 공식에 넣어서 4분의 49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분의 49가 나오면은 결국은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퍼펙트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이게 퍼펙트하다면 C는 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분수가 들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 해서 거기다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럼 36분의 25가 딱 나오겠죠. C가 36분의 25가 되면은 이거는 퍼펙트 스코어로서 X 더하기 6분의 5의 스퀘어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팩트링이죠. 팩트라이제이션. 텀으로 세 개의 텀이 연결되어 있는 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텀을 이렇게 어떤 가로 넣고 제곱으로 해서 팩터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곱하기 형식으로 바꿔준 거죠. 순서를 지정하자면은 일단 문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지식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 번씩 다 언급하고 지나왔던 것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니까, 자, 이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쿼드라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일단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넘길 수가 있죠. 이게 퍼펙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요. 아무래도 퍼펙트 스퀘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99.9%로 아닐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그 x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나요? 여기 말고 조금 더 올라갈까요? 여기 있어봅시다. 지금 이것이 제로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x값을 지금 현재 이렇게 텀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어떤 변수, 세 개의 텀으로서는 x값을 찾기 힘들지만 이걸 팩터라이제이션, 팩터링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2면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팩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꿔줘 보자는 거죠. 한번 바꿔주는데 일단 x제곱 앞에 3이 있으니까 이 3이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퍼펙트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 6부터 오른쪽으로 넘겨버립니다. 넘기고 나면은 이런 형식이 되겠죠. 여기서 3을 없애기 위해서 다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는 2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c가 들어가는 거죠. c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갈 c를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이 퍼펙트한 스퀘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c는 우리가 b를 아니까 c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플러스 9를 다 대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퍼펙트가 됐습니다. 그 퍼펙트 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가까워졌어요. 어디에 가까워졌느냐 하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구해야지 x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가까워지진 않았고 아주 비슷하게 왔습니다. 현재. 완전히 가깝지 않은 이유는 뒤에 11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또 배웠던 것을 뭐예요? 그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죠?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날아가고 이거는 이게 인덱스가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 이 튀어나온 알맹이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x는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라는 값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멋지죠? 그죠? 아주 멋진 논리죠.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한눈으로 봐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어떻게 찾지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걸 쓰고 이걸 조합하고 이렇게 하니까 x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x가 나왔던 거죠. 이 개념은 예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경에 중국에서 비슷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자, 이 경우에도 같이 해볼까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2를 일단 날려버리는 게 낫겠죠? 지금 2를 안 날리고 그냥 48만 먼저 보냈네요. 그렇게 하던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2는 지금 날렸죠?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를 퍼펙트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건데 C를 찾는 거죠. C가 25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 25를 대해서 이제 X 더하기 5의 스퀘어가 된 겁니다. 스퀘어 됐으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제 이걸 벗기는 거죠. 루트를 벗기내니까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왜냐니까 이것 자체는 퍼펙트 스퀘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곱하기 뭐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든 어떤 형태든 간에 x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팩터링해서 x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마이너스 1을 넘깁니다. 넘긴 다음에 이 녀석을 퍼펙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 C를 구하는 겁니다. C를 구해서 그러니까 C를 구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른쪽 편은 이렇게 됐고 이 녀석이 이제 퍼펙트가 됐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루트를 벗겨내고 벗겨낸 다음에 이걸 넘겨주게 되면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이게 하는 X값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퍼펙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죠?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X가 여기 와 있네요. 이 경우에도 이걸로 이제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줘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다음에 3을 없애주는 게 낫겠죠. 분수로 만들어서 3을 없애준 다음에 이걸 퍼펙트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보내고 나면은 이제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숫자가 마이너스 9분의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게 있죠. i 그죠? i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4가 4죠. 4가 튀어나온 거죠. 2i로 틀려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5만 남아있죠. 루트 내는 5.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답은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지 심지어 i라고 하는 허수 개념 그죠? 이미지리 넘버까지 넣어야지 요건 답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쿼드라틱 또 이게 쿼드라틱이죠. 어떤 종류의 2차 반응식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재밌죠? 같이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